초콜릿? 방금 초콜릿이라고 했니? 초코도 안 하니까 됐어.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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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듀서 さん! お疲れ様です! あなたに甘い愛を届けるよ! チョコだけに! ソノダ 치요코 유닛 방과후 클라이맥스걸 소속으로 나이는 17살 평범하게 단걸 좋아하는 여고생 아이돌입니다. 클래스에 한 사람씩 있을 법한 평범한 여자아이로 밝고 친근한 성격으로 달콤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동경하던 아이돌이 된 건 좋지만 자신의 개성에 대해서 얇게나마 고민이 많은 아이로 개성이 있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착안하여 초콜릿!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돌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초코 아이돌로서 밀고는 있지만 같은 유닛 멤버들을 보면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본인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치요코도 치요코 나름의 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49라는 작은 키에 비해 바스트 사이즈는 85로 베이그랑 몸매를 소유하고 있으며 게임 내 수영복 일러스트들을 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었으며 요리는 기본, 구침성 좋고 다른 사람들을 잘 신경 써준다는 등 전형적인 순정 만화 타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니마스 내에서 굉장한 대식가라는 점 또한 특징 중 하나로 본인 말로는 살찌는 게 두렵다고 말하지만 역시 먹을 때는 먹는 아이입니다. 보통 이런 타입의 애들은 많이 먹어도 안 찐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치요코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초코 아이돌 컨셉은 데뷔에 관해서 프로듀서와 상담하다가 즉석에서 생각해낸 것이며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좋아하는 초콜릿이기에 그거에 맞춰 컨셉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돌로서 컨셉과 개성에 너무 집착한 결과 첫 오디션에서 떨어졌을 때는 노선을 초코 아이돌에서 다른 노선으로 잡으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평범한 치요코한테 있어서 아이돌의 첫 인상은 아마 개성 쪽으로 느낀 것 같으며 거기다 같은 유닛 동료들이 전부 자신만의 개성과 짙은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개성이 있어야 남들한테 잊혀지지 않고 잘 보인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컨셉과 개성을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노선 변경은 악수회 때 팬한테서 평소의 치요코랑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 결국 초코 아이돌로 노선이 돌아옵니다. 그 후 라이브 무대에서 장비 문제 때문에 잠시 중지가 되었을 때 치요코가 무대 위에서 초코 아이돌로서의 컨셉과 초콜릿 이야기로 시간을 끌기 시작. 토크 결과는 대성공이었으며 그 일을 계기로 확실한 초코 아이돌 노선을 잡게 됩니다. 자신의 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컨셉이 집중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포장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 역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초코 아이돌 소노다 치요코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시라이시 하루카시로 소속은 히라타 오피스 소속이십니다. 성우로서 데뷔 전 아역배우로서 활동을 해왔으며 중학교 2학년 때 낭독의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듣고 지브리 애니메이션 코쿠리코 언덕에서의 목소리 샘플을 보내어 성우로서 데뷔. 2011년 코쿠리코 언덕에서 마츠자카 소라 역으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또 2019년 시점에서는 지브리 성우 데뷔 후 성우계 진출을 밟은 마지막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성우로서의 활동은 12년도부터지만 아역배우의 경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라이트의 이즈메 메이의 담당이신 키타하라 사야카시 다음으로 꽤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샤니마스 성우들 중 한 명이십니다. 오늘은 초콜릿 아이돌 소노다 치요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아이돌을 목표로 해왔지만 자신의 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자신만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 컨셉을 잡고 아이돌 활동을 하는 점에서 마치 옆 사무소에 마에카와 미쿠와 꽤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평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노력하고 후에는 자신이 어떤 아이돌인지 알게 되었으며 과도하게 포장된 자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도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